반갑습니다. 하루 한 시간 정력학 공부합시다. 저는 맥아데미의 나사로입니다. 자, 2학기에 제가 정력학 문제풀이 영상을 찍어 올리게 됐습니다. 아마 강의는 민스캠 강의가 이미 올라가 있을 거예요. 저희 맥아데미 유튜브 채널에 강의는 이미 있지만 교재가 달라서 문제풀이를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다른 교재에 민스캠이 강의 영상을 올렸던 그 교재 말고 다른 교재의 문제풀이 영상을 제가 맡아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2학기에 일반 물리학 2 문제풀이 영상도 제가 함께 찍어서 올리기 때문에 뭐 많은 분량을 풀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개념들 그리고 주로 시험에 나올 법하거나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 있으면 제가 한 번은 꼭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영상을 제가 찍어서 올릴 텐데 잘 부탁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려운 개념을 막 이렇게 외우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민식캠이랑 비슷합니다. 저희는 문제를 어렵게 풀지 않는 스타일인데 이 어렵게 풀지 않는다는 스타일이 뭐냐면 되게 이제 대단한 방식이 아니고요. 그냥 쉽고 단순한데 좀 수식이 길게 나올 수도 있는 혹은 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는 방식을 계속 고집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공부를 했고요. 정력학이라는 학문이 어려운 개념들이 어려워 보이는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사실 그렇게 문제를 풀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쉬운 방식을 계속 고집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학문을 한다는 사람들이 자기 지식을 좀 뽐내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그렇게 하는 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때까지 문제를 풀어왔고 또 그렇게 교재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그 방법을 따라서 그런 방식을 따라서 문제를 푸는 것도 혹은 공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제 철학이랑 그러니까 저희 맥아데미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랑은 조금 다르니까 이렇게 문제풀이 영상을 찍게 됐고요. 꼭 제 방식을 고집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뭐 책에 있는 방식을 따라가도 너무 좋고요. 제 방식대로 공부를 해도 혹은 맥아데미에 있는 민식캠 방식대로 공부를 하는 것도 너무 좋으니까 어찌됐든 저랑 같이 잘 한번 공부해 봅시다. 정력학도 A+ 받으셔야죠, 그죠? 정력학은 정지에 있는 물체에 대한 학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지가 단순히 멈춘다는 개념이 아니라요. 물체의 어떤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정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막 움직이다가 멈추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대부분의 정력학 문제가 그렇겠지만 멈춰 있는 상태가 계속 멈춰 있는 그 상황에서의 문제풀이를 가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힘의 평형방정식을 구성을 할 때 항상 이렇게 우변이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항이 0이 나오는 상황의 문제들을 저희가 계속 풀게 될 거고요. 특별히 이제 문제에서 이 물체가 정지에 있다 혹은 뭐 이 물체는 멈춰져 있다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거의 없어요. 그냥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역학 문제니까 우리는 계속 가속도가 없는 그리고 정지 멈춰져 있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상황일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뭐 필요한 내용들은 제가 문제풀이 영상에서 조금씩 조금씩 가르쳐 드리면서 진행을 할 테니까 바로 그러면 문제풀이 영상으로 넘어가 보죠. 연습문제 70번, 2-70번 문제입니다. 아, 참고로 1에서 70번, 69번까지 문제 많을 텐데 왜 벌써 건너뛰고 70번 문제를 푸나요? 아, 앞에 거 너무 쉬워서요. 정력학에 문제가 엄청 많더라고요. 한 챕터에. 제가 그 중에서 처음에 문제가 100개가 넘는다는 사실을 모를 때는 뭐 한 10% 풀어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한 챕터당 문제를 10개 푸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워 보이고 좀 중요한 문제들만 제가 골라서 풀 테니까 너무 놓여 마시길. 그리고 혹시 이제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저희 네이버 카페를 꼭 활용해 주십시오. 뭐 문제를 찍어서 올린다든지 캡처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풀어 드릴 테니까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연습문제 70번입니다. 1800kN의 하중 Q가 케이블 ACB. ACB면 요거네요. 위를 구르는 풀리 C에 작용을 하고 있고 이 풀리 C는 풀린 도르래입니다. 풀리 A를 지나서 하중 B가 가해지는
케이블 CAD의 CAD 요거네요. 에 의해 지지된다. 이때 케이블 ACB의 장력, 하중 P의 크기를 구하여라. 자, 정력학 문제는 대부분이 자유물체도를 잘 그리면 쉽게 풀립니다. 이 도르레 같은 것도 일반 물리학 시간에서 자유물체도를 어떻게 그리는지, 힘을 어떻게 분석하는지가 잘 돼 있으면, 그러니까 그때 그 기본기가 잘 닦여져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조금 이렇게 꼬아놓으니까 어려워 보이는 거죠. 자, 도르레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만 이제 그 정도는 다 기본적으로 잘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바로 문제를 풀어 볼게요. 자, 케이블 ACB의 장력을 구해야 되니까 케이블 ACB를 저는 이렇게 장력 T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AD, 케이블 CAD에는 하중 P가 이렇게 작용하니까 여기도 아마 P가 작용을 하겠네요. 그리고 나서 이 플리C에 대해서 자유물체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점에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C라는 점에 이 모든 힘이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쪽으로 P 하나, 이쪽으로 장력 T, 이쪽으로 장력 T, 아래로 Q 이렇게 힘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힘의 평형 방정식이 모두 0, 0, 0을 만족할 겁니다. 물론 도르레라서 뭐 요거까지는 생각을 안 해도 되겠지만 요거 두 개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한번 해봅시다. 자, X방향 성분의 힘이 다 합쳐져서 0이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모든 힘을 다 XY로 분리를 하고 식을 구성을 하면 되겠죠. 바로 저는 풀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비코사인 저는 이제 오른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잡았고요. 왼쪽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더하기 T 코사인 25도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P에 대해서 계산을 할 수 있겠네요. P는 T 코사인 25도 더하기 코사인 55도 더하기가 아니죠. 빼기 나누기 코사인 55도가 될 겁니다. 뭐 계산이야 나중에 한다 치고요. 자, 그 다음에 시그마 FY는 0입니다. 공간이 없을 것 같아서 여기서 할게요. FY는 위쪽 방향을 저는 플러스로 잡고요. T 사인 55도 P 55도 더하기 T 사인 25도 0이겠네요. 자, Q값은 얼마라고 나와 있고 이것도 뭐 굳이 정리를 하자면 P를 여기다가 쏙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T에 대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먼저 55도 사인 25도 P를 여기다 대입하고 제가 바로 그냥 정리를 하겠습니다. 탄젠트 55도에 사인 25도 빼기 코사인 5도 이렇게 중괄호로 해야 되겠네요. 요게 Q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T는 자, 요거 쭉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거 계산을 하면 다 하면 1048N이 되겠네요. 저 U 숫자는 제 마음대로 그냥 잘랐습니다. 그리고 이게 케이블 ACB의 장력이니까 아마 이게 A번 계산을 한 거고 자, B번 하중 P의 크기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P는 여기다가 이제 T를 대입을 하면 되니까요. 이것도 계산을 하면 한 609N 정도가 나오겠네요. 아, 풀이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랑 저랑 처리 관련해서 답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아마 요 근처의 값들이 나오면 아 뭐 비슷하게 풀었구나 잘 풀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참고로 여기 있는 이 값들을 그대로 계산에 사용합니다. 뭐 중간에 이제 T를 구했다고 해서 1048을 여기다 넣지 않고요. T를 그냥 이거 이 수식으로 여기다가 집어넣거든요. 자랑 조금 하자면 저는 아주 좋은 계산기를 쓰기 때문에 이거 변수를 저장해가지고 이렇게 넣는 수준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으로 결과를 보여드릴 때는 제가 알아서 그냥 유수 처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숫자 처리도 아니죠. 그냥 대충 제가 편한 쪽으로 숫자를 잘라가지고 보여드리니까 답이 틀리더라도 대충 경향만 맞으면 아, 그래 내가 잘 풀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별거 없죠. 자, 핵심은 이겁니다. 정력학의 핵심은 요거 힘의 합력이 0이다. X방향으로든 Y방향으로든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또 나오겠지만 여기에 더해서 모멘트도 0이다 라는 것까지 적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거의 그거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앞으로 주구장창
요거 할 거다라는 것만 잘 알고 계시면 되고요. 보니까 막 이런 좀 이런 표현 쓰면 웃기지만 더러운 숫자들이 많이 나오죠.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숫자들 잘 없고요. 이렇게 막 헷갈리는 숫자들 많이 나올 텐데 계산 실수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다음 문제풀이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꼭 구독, 좋아요 부탁할게요. 자, 그럼 바이바이.